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61회차 서일부입니다. 오늘은 10권 40페이지 부처님의 니르바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열반의 적정함을 깨닫고 가장 활발한 공론을 발휘하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는 이미 온갖 악을 짓지 않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했고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이다. 그래서 생이 있었지만 고가 아니고, 노가 있었지만 고가 아니고, 병이 있었지만 고가 아니고, 사역시 또한 고가 아니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이다. 그래서 열반이다 라고 했는데,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삼수변에 나일과 흑토가 있어요. 물이 흘러요. 하늘에는 해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흙이 있어요. 이 이치를 부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반의 열자를 쓰는 거고, 예, 쟁반반자죠. 나무 위에서 둥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개공이 돌고 돈다. 그래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열반이다 그러면은 뭐 열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 있는데, 이 열반을 범어로 하면 니르바나다.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신 분이, 니르바나에 이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니르바나다. 니르는 끈다예요, 끈다. 바나는 분다예요, 분다. 그러면 불어서 끈다 하는 얘기. 뭐를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끈다는 얘기. 화. 화가 심장에 있으면 심화라고 그러지. 위에 있으면 위화예요. 간에 있으면 간화예요. 그런데 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불이 두 개가 됐어. 염증 염자죠. 간에 두 개가 되면 간염. 위에 두 개가 되면 위염. 폐에 두 개가 되면 폐렴. 그래서 이게다가 병을 씌우고 다시 불을 안아두는 경화죠. 경화. 암이란 말이죠, 암. 그러니까 결국, 불어서 끈다는 것은 뭘 불어서 끊느냐? 화를 불어서 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화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추로 인해서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걸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서 고통이 형성이 돼. 이런 고통을 불어서 끊는 게 니르바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반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뭐, 돌아가신 분들은 화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는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럼 부처님의 니르바나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애증, 애욕, 소유욕을 다 떠나 있었어요.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없었어요. 또 우리는 대부분 화가 나는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뜻대로 아니 되니까. 그런데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소유욕, 이런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겠다,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육체의 감각 기능, 안이비설신이, 상념, 행동,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잘 알아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열받을 일이 없죠. 일 하나 들어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온게 없지 않아요? 또 세상에 갈때 가지고 갈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쌓는 것들은 전부 이 세상에 있을 때내 것으로 착각해서 쌓고 모으는 것이지 실제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건 전부 공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의미를 해요.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불교 인연과법에 보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암사상이에요.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은 천안통이란 말이죠. 이런 인과,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 원인 대로 온다? 그럼 우리가 고통을 왜 받느냐?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는 얘기예요. 집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게 고집이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 가운데. 집착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누리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집착을 해서 결국 고통을 받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무명, 어리석음, 몰라서 우리는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통은 전부 무명 때문에 온다. 무명으로 인한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이것을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없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멸해야 돼. 그러려면 그 이치를 알려면 뭐예요? 도를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멸성제, 도성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있다라고 해서 무명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는 12연기의 순간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걸 멸해야 돼요.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깨뜨리냐? 지혜를 깨쳐야 돼요. 지혜를 깨치다 보면 무명이 없어져요. 그럼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유, 생로, 노병사, 고통이 다 없어지죠. 이것을 바로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에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했다. 고통이 있으니까 열받는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어지니까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걸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니르바나는 허무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인간 심성의 정화가 극치에 달하여서 인간 생활의 국면이 밝고 맑고 바르고 커서 생명력이 넘쳐흘러서 그 자체로서 원만 부족하여 구경열반이라 그러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금치 못하게 하는 완성된 덕의 상태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바라밀이다. 그럼 니르바나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냐? 탐욕이다 하고 성냄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경지의 경계를 열반이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바로 니르바나는 파라밀이다. 전덕에 이른 상태예요. 육바라밀에서 피안에 이른 상태죠.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극치에 간 상태. 이미 극락에 가 있는 상태. 즉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다. 무슨 얘기냐? 탐진치를 뭐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탐진치를 끊는 걸 끊는다 그러고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개정해의 수행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을 닦느냐 하는 것은 개정해를 하는 것이고 개정해를 하는 목적은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바로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 뭐 불상을 믿고 뭐 경전을 믿고 이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시 임종시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후계자를 누구를 선정해야 되겠느냐라고 지목을 해줄 것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를 석가모니를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이라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은 지수화봉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놓은 불상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이에요. 부처님은 자기도 믿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설했던 내 가르침을 믿어라. 내 진리를 믿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법에 의지를 해라.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당신이 설한 가르침, 진리는 즉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뭐 다른 어떤 신앙이나 교주들은 뭐 창조를 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단한 가지도 창조한 것이 없어요. 부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성주개궁, 이치는 다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지해서 몸에서 모르고 지냈는데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태어나건 태어나지 않건 본래부터 있었던 진리를 부처님이 깨우쳐서 중생들에게 전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는 뭐 신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인간이었는데 단지 깨우친 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요술도 부리지 않고 마술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뭐 사업 성취나 합격 성취나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다 부처님을 존중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부처님이 뭐 그런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루게 해주는 분이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정하고 맑고 깨끗했어요. 내것네것 따지면서 분별하지 않았어요. 항상 솔직하고 진실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청정성을 존경합니다. 그가 뭘 이루게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건이 되고 때가 되고 이유가 되니까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뭐 이래서 이루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 우리 보살님이 노래를 잘하면 아, 저 사람 가수네 가수 이래. 운동을 잘하면 선수네 선수 이런단 말이에요. 요리를 잘하면 요리사네, 대단한 요리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은 훌륭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열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어떻게 부르느냐? 첫째는 열애라고, 열애. 진리에서 오신 이고 진리를 깨우친 이에요. 열애. 열에 진리를 깨우친이다. 진리에서 온 분이다. 그래서 열에라고 해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이쁜 짓 많이 하고 훌륭한 짓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밥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뭘 해도 자꾸 사주고 싶어요. 선물도 주고 싶고.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어느 중생이든지 부처님을 보면 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 나도 저 양반을 위해서 뭐 먹을 거라도 약이라도 수행도구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를 마땅히 그런 걸 얻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응공이라고 해요.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양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절에서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부처님과 같이 되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무조건 뭐밥 먹으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공양 바쳐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쳐서 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응공. 또한 무엇을 알든지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요. 또 바르게 행을 해요. 그래서 정변지다라고 해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일평등하게 대해요. 이렇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일평등하게 바로 사람을 대하고 중생들을 대한다라고 해서 정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는 있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행동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와 보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행지구비 여거 이륜이라 지혜와 행이 바로 수레의 두 바퀴가 있을 때잘 굴러가는 것처럼 바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갖다가 같이 배워가지고 지혜와 행을 겸해라 하는 뜻으로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런 지혜와 행이 다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행족이다라고 해요. 명행족. 지혜 이치 이론과 실천을 같이 겸비한 이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나간 이다. 착할 선자, 나갈 선자, 선서라 그래요. 그러면 착하다 하는 것을 흔히들 뭐 우리는 좋은 일하고 좋은 말 하면 착하다 그러고 나쁜 일 하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의 세계는 선악은요. 십이분별 집착을 하는 걸 악이라고 그러고요. 십이분별 집착이 안 빠지는 걸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는 이다라고 해서 선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요. 그래서 세간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또한 더없이 높으신 분이다. 일어평등함을 아는 사람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이런 더 이상 훌륭함이 없는 훌륭한 선비시다라고 해서 무상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보편적으로 사람을 잘 길들인다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목동이 목축을 잘 길들인 이치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육신이나 정신을 잘 이용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보편타당한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 조어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하늘이나 인간이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고 해서 천인사예요. 하늘이나 인간의 스승이 된다. 그 다음에 깨달아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불세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열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얘기. 우리는 흔히들 길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물이요. 여러분들 뭐 인생 사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뭐 신랑, 아내, 자식, 또 부모, 형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고통을 없애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짐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길에 최선을 다한다.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즐겁게 살줄 알지만 편안한 사람은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즐거움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고통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로 삼보 통청 불공기도에 대해 살펴봐요. 여러분들 10권 42페이지.
자, 꼭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책을 만든 현대정알불교 법요집이 아니고 또한 불교학개론 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절에서 불공기도하는 책을 보면 어느 책이든지 거의 다 있어요. 초하루날 여러분들 불공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삼보통청 불공기도를 해요. 삼보통청 불공기도도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대해서 부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의식. 이게 삼보통청 불공기도예요. 그럼 삼보통청이라는 것은 삼보는 바로 뭐예요? 불보, 법보, 승보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통청이라고 했어요. 통청. 아, 부처님 살아 생전에서는요. 불보, 법보뿐이 초청을 안 했어요. 근데 부처님만 초청하면 법보도 따라오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불공 기도, 부처님 불공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럼 어차피 부처님 안 계시면 부처님 법도,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승도 다 초청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의 삼보 통청, 불공 기도, 불공 기도.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불자 바칠 공자예요. 불공. 부처님께 뭐예요? 바치는 거. 음식을 바치는 거. 기도예요. 기도다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면 빌고 매달리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어요. 법문을 듣는 거. 부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거. 법문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필요한 거는 아, 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 이게 옳은 삶이야. 라고 해서 자신의 뭐예요?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 응?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서원을 바로 기도라고 해요.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신 마음의 약속,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다짐. 그러면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겠다. 돈 없으면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 벌리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속에 실천한 것을. 학생 같으면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실천행을 한걸 우리는 출발발자로 쓰죠. 출발발자로 써서 원문자로 써요. 그래서 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공기도 발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고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다져서 그 자기의 원을 실천하는 것, 출발시키는 것. 이게 불공기도 발원이에요. 그래서 불공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대부분 보면 불공기도를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절에 가서 열심히들 불공기도를 한다고 절하고 해요, 읽고, 경전 읽고, 그게 불공기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초빙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불공이에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걸 기도라 그러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집들이를 한다, 집을 샀다, 뭐 손님 초빙하지 않아요. 언제 바빠? 우리 집들이 하려고 와, 저녁이나 한끼 먹자. 초청하지요. 마찬가지. 부처님 바쁘시지요. 근데 저희 말해서 부처님 법문을 꼭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마을에서.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꼭 법문해 주세요. 우리가 음식은 준비할게요.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시겠는지요? 저희 몇 인분 정도 음식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꼭 향하시고 공양을 하시고 꼭 법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 소원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은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불공기도는요, 깨달음을 이루신 모든 부처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교단의 모든 사부대중들을 모두어 청해서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는 거예요.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제가신도, 또 여자 제가신도.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부대중들을 모두어 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불공과 함께 공양을 올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함께 듣는 의식으로서
삼보통称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닿는 불자님들 흔히들 뭐 우리는 스님 저는 어디에 기도하면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하면 좋아요? 이런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 설해 드렸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이 닿는 불자님들 또 불법에 의한 계정의 극치로 열반의 삶을 위한 각 개인과 가정 또 이런 데에서 시끄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할때 막힘이 없이 평안하고 화목한 삶을 이루기 위한 진리의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바로 올린다라고 해요. 그럼 삼보통청이다라고 하면 삼보를 다 청하는데 여러분들 불공 기도 의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일 처음에 거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불. 들어 올릴 것 자, 부처 불자를 써요. 부처님을 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영생경과에서 지구가 멸망해도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감싸서 감싸는 휴, 들어올릴 거, 들어올려서 살아날 수 있다. 휴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거자예요. 들어올릴 거, 부처 불자. 부처님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려요? 칭찬을. 찬탄을 안 되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대단히 훌륭하시고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으로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부처님 꼭 저희들한테 오셔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부처님 닭발 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저희가 음식을 대접하겠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혼자 와서 드시겠어요? 그럼 내가 가려면 제자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럼 가능하냐? 아, 그럼 제자들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아, 1,000명이 갈 거다. 그럼 1,000명분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하고 가서 초청하는 거. 이게 거불이에요. 부처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꼭 오셔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제가, 경은 잘 못하지만 그 찬탄하는 불타 삼보통청할 때 절을 하면서 해요. 나무 불타부중광림법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로 없나니 가르침에 귀함하니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부처님의 무리들 광림법회 이 법회에 참여하시어 큰빛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가정의 행사잖아요. 뭐 진갑 잔치니 뭐 팔순 잔치니 자식의 결혼 잔치니 할때 청첩장 보내잖아. 훌륭하신 분이시여 이 자리에 꼭 참여하셔서 젊은 사람이 새 동지를 틀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하고 청첩장 보내. 이게 청첩이에요. 청첩.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옵나니 이 법회에 광림하여 참석하시어 큰빛 밝혀 주옵소서.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에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옵나니 바로 이 법회에 참여하시어 큰빛 밝혀 주옵소서. 이런 얘기. 이 법회 무슨 법회?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법회. 그럼 날짜와 시간을 부처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처님이 시간이 있는 때가 언젠가 상의를 해서
그럼 언제 시간이 나는데? 그럼 주희가 그날 법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꼭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신 분들이 부처님 전부 참여해 주십시오. 꼭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제가 꼭갈 겁니다. 그날 꼭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지. 이게 청첩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소청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허락을 받으러 간 사람이 부처님께서 근데 가겠소이다. 언제 가겠소이다.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보소청진은 보소청. 주의의 소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보소청진을 하니까 저희의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줄 알아요? 그 소원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 법회에 참여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소청진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 하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 하리다타 하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 하다야 삼보님께 부탁드리는 공양초청을 꼭 받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하다야 중생을 위해서 배품을 주시는 분이시오.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오. 언제인가 틈을 내어서, 잠시나마 틈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오면, 가르침 주시오면, 저희들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소청이다. 소청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자기네 뭐 아들 합격되고 뭐 남편 잘 되고 그런 소청인 줄 알고 눈 지그시 감고 나무 보보제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요.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스님들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청만 좋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예요. 목청 안 좋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틈 내셔서 부처님 가르침 주시오면 저희들 가르침 따르겠나 이 얘기거든. 어떠한 행사 때 귀한 분들을 모시기에 청첩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의식 행위예요. 이곳에서 역시 부처님을 초빙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 부처님을 찬탄하고 보소청진원은 다소 바쁘시더라도 법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간곡한 의지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바쁘셔도 와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 가르침 꼭 따르겠사오니 아무리 바쁘셔도 저희들의 소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얘기여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초빙할 때도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은 꼭 와. 내가 꼭할 얘기도 있고, 나랑 밥한끼 먹자. 이 얘기여요. 부처님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드리는 법을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해 주셔서 가르침 주십시오 하는 보소청 진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유치. 그럼 부처님을 왜 초청을 하게 됐는가? 이유를 밝히는 부분. 그리고 청사. 몇 분의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부분. 자, 불공기도 제일 처음이 겁을. 그 다음에 보소청 진언이에요. 자, 여러분들 법요집 살펴봐. 어느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380개 종단에서 다 똑같이 해요. 이런 것은 조계종이 다르고 뭐 태고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해요. 우리는 조계종이니까 제발 그런 무지한 짓 그만하세요. 다 똑같이 해요. 안진호 스님이 지으신 성문의 법이라는 체계에다 입각해서 우리는 불공기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해서.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유치 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6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증검단과 서결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결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